진짜 멘붕이었어요. 아침에도 실시간으로 해가 지는 걸 오늘 회사 끝나고 오랜만에 운동에 왔습니다. 출첵. 제가 어저께 진짜 심하게 야근을 해가지고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좀 릴렉스 해야 될 것 같아서 운동했습니다. 저 옷 갈아입고 운동하러 가볼게요. I was gonna say, you're like working out too! I need to do this, I haven't worked out in a bit. I want to go to the house. Oh, it's coming, it's coming. The dog. I want to go. Oh! It's like a boat is going by. It's going by a cruise. It's going by a cruise. It's going by a cruise. It's the first time. 여러분, 저는 지금 운동 끝나고 공원에 와서 혼자 앉아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멘탈 회복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너무너무 힘든 한 주였고. 한 주가 아니죠. 저번 주 주말부터? 그러니까 주말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어제도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작업을 했어요. 근데도 결국에는 원하는 모델 값이 안 나온 거예요. 원하는 숫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과값을 클라이언트한테 오늘까지 꼭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것도 오늘 되게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오늘은 꼭 줄게 했던 날이라서 매니저님도 되게 예민해져 있고 저도 예민했고 팀원들 모두가 조금 그 데드라인 맞추려고 되게 예민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아무리 돌려도 결과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멘붕이었어요. 아침에도 진짜 멘붕이었고 아침에도 아침 미팅하는데 막 사이가 좀 껄끄럽고 약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 건 아닌데 팀원들도 되게 어제 다 같이 한 12시까지 남아서 작업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진짜 극적으로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이 한 3시였는데 2시 반에 딱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것도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원하던 그 결과값이. 그래가지고 막 매니저님 잘했다고 이제 30분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결과값 프레젠팅을 했죠. 클라이언트도 굉장히 처음에는 좀 화나 있었어. 미팅 시작하는 게 되게 무거웠어요. 분위기가 어떤 건지 아세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결과값을 딱 보자마자 그냥 만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늘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끼리 서머라이즈 미팅 하고 하니까 4시 반이었는데 오늘은 다들 퇴근하라고 오늘 일하지 말라고 일이 남아 있었는데 오늘 건드리지 말고 내일 아침에 하자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났고 그래서 바로 운동 잡아가지고 운동하러 나오고 좀 산책하고 들어가려고 나왔어요. 왜냐면 되게 압박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매니저님한테 아 이거 너무 타임라인이 너무 타이트해서 진짜 너무 불안하다 넓스하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말했거든요. 매니저님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네, 결국에는 잘 맞춰서 진짜 다행이에요. 아, 얼마나 쫄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이 데드라인을 못 맞추고 또 클라이언트와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될까봐 진짜 무서웠고. 근데 어쨌든 잘 마무리했어요. 저는 약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이렇게 조금 산책하고 숲을 보고 초록초록한 걸 봐야지 조금 스트레스가 풀리는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공원에 와요. 그래서 제가 제 주말은 항상 제가 공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말 브이로그가 공원에 가는 게 나와요. 막 어젯밤에는 잠자는데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못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멘탈이 조금 회복이 됐어요. 왜 회복이 됐냐면 오늘이 월급날이어가지고 이제 핸드폰 켜가지고 월급 입금된 거 보고 아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보자 긍정적으로 해보자 또 극적으로 타협이 됐습니다. 뭐 하고 싶은 일 하는 거랑 뭐 그런 거랑 별개로 일단 돈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 딱 액수 딱 찍히는 거 보면 아 오늘 열심히 일해야지 약간 동기부여가 조금 되긴 되는 액수예요. 아 저는 좀
좀 더 산책하고 집에 들어가서 오늘은 좀 일찍 자려고요. 어제 잠을 좀 설쳤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 인생이 뭐 쉽지가 않다. 뭐 내 인생만 쉽지 않겠어? 모든 사람 인생이 쉽지 않겠지. 그러면서 좀 마인드 컨트롤 했습니다. 와, 오늘 석양이 장난이 아닌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 석양이 실시간으로 해가 지는 걸 보셨어. 실시간으로 해가 보는 걸 제가 다 봤네요. 헐. 와, 색감이 너무 이쁘죠? 여기 살면서 진짜 좀 감탄하는 게 맨날 이렇게 해가 지는 게 진짜 이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저 색감이 미쳤어. 그러니까 뭔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짜 경이로운 색감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잠시 보셨어요. 주말이라 브루클린에 놀러 왔어요. 여기는 제가 브루클린에서 제일 좋아하는 브런치 가게입니다. 여기 훈남 바텐더가 있어가지고 모델 같은 바텐더들만 있어가지고 진짜 옷이 괜찮아요. 이렇게 진짜 귀여운 인간이 된 브런치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멀어요. 아, 진짜? 좋은 렌즈는 다르네. 이거는 까르보나라. I like it.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튀 뺏어 먹기 현자. 감튀 뺏어 먹기. 상현이는 다 매니아예요. 피자 매니아. 우리 피자 맛있는 데도 있어. 맛있다. 오늘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네. 그러네. 먹었어? 지금 미스. I'll be your best boss ever. 근데 나는 많이 먹어. 좋은 거야. 평소에 많이 안 먹어서 살이 별로 안 찌나. 근데 나도 미국 와서 웃기고 찌기는 했는데. 아, 난 미국 와서 그랬어? 아, 그래? 어? 와서 원래 대파요.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게 이렇게 브라운스톤 하우스들이 있어요. 저는 엄청 팬시한 아파트보다는 이런 브라운스톤에서 살고 싶은 약간 로망이 있더라고요. 약간 섹스앤더시티 드라마의 폐인 것 같은데, 왜 섹스앤더시티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이런 브라운스톤에서 나오고 막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환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 와서 작은 꿈이 있다면 브라운스톤 하우스에서 살아보는 게 작은 소망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안에는 그냥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월시한가 싶은데, 아무튼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 되게 비싸겠지? 여기 공원 앞이라 더 비쌀 것 같아요, 여기가. Then it's all about the questions you have. Yeah, it's all about the prompt. Prompt engineering is like basically putting the AI in the box. Uh-huh. Like, for example, you can tell it, write me a marketing plan. It will give you certain answer. You can say, write a marketing plan, you can work a marketing professional with a lot of business experience based on the technical aspects of the industry. Every choice that you make a marketing plan, you have to make something like that. Make more room for it to follow, and you're not trying to follow. 짠, 오늘은 5월 28일. 썬데이입니다. 일요일인데
아,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10시 아침이고 오늘은 저희가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팀원들이 주말에 일을 합니다. 사실 오늘이 미국에서도 롱위켄이에요. 긴 연휴?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여가지고 4, 1, 월 이렇게 쉴 수 있는 되게 긴 연휴인데 저희 팀원들은 일요일 하루 일하고 어떤 팀원은 월요일 하루 일하고 해서 주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원들이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저희 업계 특성상 클라이언트가 정해준 데드라인이 있는데 그 데드라인에 딱 결과값이 안 나오면 사실 이 프로젝트가 조금 의미가 없는 것처럼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 팀원들이 그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금요일날 다 같이 야근하고 주말에 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결과값을 그래도 내서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은 조금 놀고 좀 리프레쉬한 상태에서 화요일 출근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 빠르게 출근하고 올게요. 안녕. 첫 끼를 먹습니다. 오늘 진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7시 26분이고요. 너무너무 바빴어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오늘. 밥은 곰돌님이 사다 주신 그걸로 먹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살짝 나가지고 밥을 빨리 먹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매니저님한테 이거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매니저님이 지금 식사 중이셔가지고 저도 빨리 밥을 먹고 미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어디 거냐면 여기 팀포완 거예요. 접시에다가 넣어서 먹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겠습니다. 너무 배고파. 아,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오늘 진짜 무조건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긴장 상태예요. 이게 딤섬 파는 데인데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식었어요. 아까 사실은 점심때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제가 새우 딤섬인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곰돌님이 여기 딤섬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뭐냐면 메뉴가 시우마이라고 써져있네요. 얘도 맛있는데 얘도 진짜 맛있어요. 빠르게 이것도 먹어야지. 이거 뭐지? BBQ번 먹어볼게요. 맛이 특이하다. 이게 겉에는 되게 달거든요? 근데 안에는 BBQ 소스에 절여진 소고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먹었을 땐 와, 달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먹다 보니까 여기 안에가 약간 짠맛이 돌아요. BBQ 소스라서 단짠단짠 그런 느낌? 그럼 여러분, 저는 저녁을 빨리 먹고 퇴근 때 뵐게요. 안녕. 드디어 끝났습니다. 예. 나 오늘 하루에 진짜 못 끝낼 줄 알았는데 오늘 30분 남겨놓고 끝냈어요. 아, 퇴근입니다. 퇴근. 머리가 이제 멈춰버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 오케이. 퇴근. 갑니다. 드디어 퇴근. 거기도 있어.